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다 빠질 수 있는 데인데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겨허! 자, 직진하면은 이렇게 커브 구간이 생기거든요. 급커브 구간에서 커브 해주시고, 네, 여기는 원래 길이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보시죠. 여기는 계속 직진 구간입니다. 우와, 속도 진짜 빠르다. 와, 여러분, 역시 테슬라는 전기차 엄청 빠른데? 자, 여기서도 또 급 커브 구간 나오죠. 여기도 생긴 데입니다, 새로.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리막 구간 나오고요. 우후!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래쪽이 해양공원인가 보다. 저거 고쳐야 되겠다. 고속도로를 막 뚫고 막 돌아가고 있네. 자,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예쁘게. 여기는 바로 산길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산길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와, 엄청난 급경사 레스 길이. 와, 하늘 날아가겠다. 우후. 야, 진짜 날아갑니다. 속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날라가. 우후.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산길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만든 구간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막길로. 우. 300km까지만 하고 속도 줄여주죠. 안 그러면 튕겨서 날라갑니다. 와, 진짜 내리막길 엄청나다 여기. 우와, 무섭다. 우와, 급경사. 이야, 이런 길이 세상에 있을까? 기네스북에 오른 급경사 고속도로 같은 거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쭉 또 가다 보면은, 와우, 또 급커브 구간 나오죠. 급 커브 구간을 돌아서, 으아! 아, 오류다. 오류긴 한데 빨리 내려오네요, 진짜. 네, 여기 공항 쪽이고요. 저 급 커브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는 곳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 오호! 오! 과속 방지턱이 있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한 바퀴 뺑 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NPC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NPC는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NPC가 갈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운전시티에 있는 운전시티 운전시티에 이래라. 빠하! 나도 모르게 자꾸 속도를 내게 되네. 왜 이러지? 아,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속도를 하게 되지? 와, 340km! 우와하! 벽타기! 뒤집기! 와, 진짜 빠르다. 적응 안 된다. 엔비전 타다가 이거 타니까는 적응 안 되네요. 오! 왜 이리 빨라? 와하! 우와! 이건 무슨 기술? 윷놀이 기술? 아, 윷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 새로 만든 거 만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